아이 순수한 일상을 통해 행복을 찾아봐. 짜자잔, 인원 아주머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죠? 네, 코로나 19 때문에 진짜 19 때문에 진짜 속상한 분들 장난 아니고요. 가장 정말 제가 가장 아픈 건 돈이 없고 밥을 못 먹는 것도 괜찮지만, 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게 너무나 그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 지금 이제 저 아내 지인 언니하고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저 격려해 준다고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고생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건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짜자자. 성불사 갈 거거든요. 오늘은 네, 밥 먹고. 네. 여기가 이제 여러분께서 천안에 오실 때 어디까지 오시냐면요, 천안에서 톨게이트가 바로 있어요. 톨게이트를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을 다 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4차 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 쳤는데 나왔어.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요, 그거를 찾아서 길 안내도 받을 때요 되게 힘들어요. 저도 그거를 작년에 힐링투어 다니고 하면서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버리고, 이거 뭐지? 그러면 아직 안 왔고, 아니,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또 가고 있고, 뉴턴하라고 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50대는 그거 쉽게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꾸준히 하잖아요? 지금 1년 넘은 2년 왕후는요, 지금 됐다 잘한답니다. 됐다 자라기는 어제 엊그저께 헤매는 거 봤죠? 내비게이션이 근처를 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나 이 스마트폰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까르마가 바쁘고 급하고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뭐 버벅대고 또 불안감, 초조감 이런 거 막, 그리고 또 주어진 환경은 너무 또 일거리가 많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진짜 이렇게 젊은 우리 20대, 10대, 20대, 30대처럼 우리는 40대처럼 핸드폰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또 우리는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또 애들도 케어해 줘야 되고 결혼시킬 또 손이 가고 손주도 봐줘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남편 또 케어도 케어라기보다 남편 또 보필 하셔야 되고, 진짜 우리 주부들요 제가 볼 때는 1인 20역이에요 하시는 일이. 저도 그 가운데 하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이제 이번에 이 고난을 당하면서 깨우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너무 이제 멘탈이 깨지니까 어젯밤에 다시 그 제 근육, 마음 근육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그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보고 숨도 쉬는 거 보고 또 방송한 거 다른 사람 유튜버들이 한 것도 보고 또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긍정의 말의 힘은요, 정말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성인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1년 동안 지금 거의 처음에 이거 불교대 들어갔을 때 CD를 그 밑에 절에서 사가지고 꾸준히 들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꾸준히 1년 이상 하니까요, 지금 됐다 잘해요. 성불사는요, 여기서요, 보세요. 저기가 선호빌라 저의 이웃점 있는 거고요. 여기 성불사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강원사를 많이 가봤기 때문에, 예, 성불사로 갑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 강원사 불교대 수업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 감정, 내가 까름하고 그거를 그들은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과 마인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제가 터치하는 건 제가 주제넘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을 긍정으로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요 모두를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그게 끄달음이 있다는 건 내 마음에 안에 그거에 대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난다고 그 정신과 그 교수님들이나 전문인이나 또 심리학자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저를 되돌아보고 나에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네, 챙겼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또 긍정 모드로 바뀌었어요. 네, 내일 마지막 수업이고요. 마지막 수업을 제가 어리석게 또 행동하면 제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여기 대림이 아니라 이 편한 세상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전원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좋아요. 여기 언니하고 갈 거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언니들은 기본 막 다 이렇게 살아요. 저만 제일 못 사는 거 아시죠? 네. 아니요, 저도 만만치 않게 잘 산다고 누군가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 저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저만 몰랐다는 거.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맞점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어서 조금 이제 언니 내려오시면 같이 해서 전화를 또 드려야 되거든요.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장 들어갑니다. 저장 여러분 이거 저장하시고요. 플레이 이게 공유 저장하고 공유하고 그걸 제품화할 수 있어. 그거는 비밀이에요. 네, 비밀 소스예요. 네,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종아님 하이. 네, 땡큐. 제 방은 종아님 어디 가서 본다고요? 저 나가야 되거든요. 시간 강해서 나가셔서요. 인연왕 힐링 유튜브에서 치시면 돼요. 그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방송한 거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때 자동으로 네, 알림 설정이 되는데 제가 많이 올리니까 맞춤 설정을 하지 말고요. 소리는 다 무음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종가님 땡큐. 네, 오늘도 좋아요 알림 설정이 아니라 좋아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긍정의 말들을 많이 나열해 주신다면 상대편보다 내가 더 좋다는 거 저 경험했거든요. 정말 그게 맞더라고요. 아셨죠? 종가님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해보세요. 네, 아셨죠? 네.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네, 찾아가는 과정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고요. 저는요 엠마클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끄달 때 저는 유튜브 강의의 다른 강 교수님이나 다른 그런 긍정적인 그런 거 요즘에 또 마음의 영상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의를 많이 들으신다면 저처럼 힘을 내어서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아셨죠? 종가님도 웃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구자이마스 짜이찌에 쉐시봉. 오케이? 바이바이. 종가님 맛있게 점심 때가 됐나? 오늘은 아예 아점을 그냥 일찍 먹으려고 이제 저도 이제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러다 영양식후 걸리겠어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바이바이. 우리 한국말 짱이에요. 바이바이.